여인수 전문가는 오늘 우리 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인수입니다. 예, 오늘 장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조정은 연장되고 경계감은 잔존하는데 예, 저는 시장 플로우와 추이를 뭐 매우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죠. 오늘 추이를 보면은 하락이 이제 더 나오기도 쉽지 않은 구간에 근접하고 있구나라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하락은 나오는데 지금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죠. 첫 번째로 지금 아마 오후에 2시 반에 이제 단기 매매자들 에이씨 오늘 아니네요 팔았을 거예요. 그런 물건까지 받아주는 모습이 이제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팔 용의가 별로 없어요. 지금 보니까 네 지금 이제 매수량이 일반 단기 매도가 여기서도 나오니까 매수가 들어오죠. 예, 시황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뭐 2350, 64이 뭐 코스닥 한 뭐 760 정도인데 여기서 주식 파는 거는 사회에 흔납하는 겁니다. 작은 기부단체에 기부하면 이름이라도 남는데 이런 데서는 이제 매도해가지고 리스크 관리하면은 예, 이름도 남지 않고 바보 되는 거죠. 네, 그 차이다 생각하시고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뭐 지난주도 제가 지금 뭐 먼저 우리가 하락 조정 기간이 길어가지고 거의 선편입이 대부분이 많은데 선편에 대해서는 가만히 그냥 지켜보고 불안하면 장 보지 않는 게 좋다. 괜히 봐가지고 여러분의 심리를 자극하는 내용이 나오면은 그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단둘이를 잘하는 시간이지 지금 여기에서 뭘 경애가 맞추려고 하고 당일치기로 뭐 하는 건 어렵습니다. 네, 그거 먼저 말씀드리겠고 거래 대금이 얼마나 말라 비틀어졌느냐. 매던 지금 코스닥 시장을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제 4조 7,900 네, 지금 930억 뭐 10조 14조 됐는데 그죠? 올 초여름까지 지금 5조 원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만큼 매도세도 없고 지금 약하고 너 같으면 팔겠니 구간이죠 지금. 그 다음에 매수세도 아유 뭐 전쟁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채권 금리에 이게 이제 뭔가 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딱 두 가지 패로 나누어졌다 봐야 되겠죠. 외국인 기관들이 응수 타진하는 섹터, 네, 중대형 우량주 섹터의 소수 섹터랑 그다음에 지금 뭐 이슈 부각되고 있는 또 소수 섹터들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착하게 오늘 그렇게 지금 갈 거고 다수는 경계합니다. 코스닥은 오늘 한 4일 가까이가 플러스 반응을 좀 보이려고 한다는 거. 네, 이런 지금 여기서는 네 거래 없이 이렇게 빠지면은 어떤 계기가 내가 돌았을 때는 상승 반등하기가 매우 용이한 시간이죠. 가볍게 툭 갖다 대면은 툭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간 단위를 보면 9월 15일 이후에 딱 이번 주가 7주차입니다. 중간에 10월 둘째 주가 한 차례 상승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 특히 변동이 제일 컸죠. 네 막판 플록츄에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변동 속에서 오늘은 선제 하락한 주가들이 실질적으로 하락 변동은 적어집니다. 대신에 지수가 조정 줄 때 선방한 주가들 있죠. 섹터 내에. 선방한 주가들이 결국 순차적으로 오늘 한 번씩 다 빼고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견주했던 변압기 관련주라든지 코스닥에 지금 뭐 소수 바이오 내용주와 붙이다가 빠지는 주가라든지 네 그래요. 2차 전지도 지금 선택 주가권이 좀 더 떨어졌을 거고죠. 이렇게 전개되니까 지금 하락 7주차에 네 방금 전해드린 내용 사회에 흔납하는 행위를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죠? 파는 건 내 자유다 해가지고 예 자유는 예, 맡기게 되는 구간입니다. 단 지금은 현금 보유자들에게는 네 대박연세 구간이 아닌가. 지난 주말에는 언급드렸고 단 그 핀트를 정확히 못 맞추니까 분할 대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빠졌거든요. 네 오늘은 금요일날 먼저 터졌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좀 일정 수준은 매물은 나와요. 근데 타 업종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2차 전지 비한 변동성이 매우 작을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뭐 실적 이번 주부터 중요한 거는 미국이고 한국이고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대표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죠. 미국도 오늘 저녁부터 이제 쭉 말일까지 나올 거고 우리도 26일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실적 발표들이 이번 주 반에 쭉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동차는 급등주는 아닌데 실적 주죠. 변동도 적고 다만 뭐 대박 종목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켜줍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호실적 예상되는 자동차 쪽에서 예, 일단 먼저 반응이 섹터 안에서는 좀 나온 것 같고요. 네, 실적 잘 나올 건데 주가 반응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이 지금 사우디에 가 있죠. 사우디가 오늘 뭐 기사가 막 나오는데 요 제가 경제사절단 이슈로 인해 가지고 강세 나올 때는 적당하게 하고 나오는 게 항상 좋았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나오는 방문 이슈들 말입니다. 네, 지금 이제 천무 쪽에 하나에어로서 그다음에 천궁 네, 지금 요격 탄도미사일이죠. 네, LIG 넥소원 이런 것들이 지금 방문 기간에 뭔가 뭐 계약 도장 찍지 않겠나 기대감이 뭐 찍는지 아닌지 저도 모르고요. 네, 다만 지금 뭐 꼭지를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네, 이런 것들은 지금 2일 이상 불이 붙어가지고 시세 나면은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죠. 네, 이게 오늘 뭐 대표주 내에서 부풀어 닥치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2차 전지는 지금 뭐 장비선을 만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5 이하 예, 대접점에 들어올 것 같다 했는데 뭐 물론 대접점에 들어온다고 바로 뭐 급등한다고 저는 개런티는 안 합니다. 다만 그 근방이 제가 뭐 중장기 보는 사람들에게 기회 영역에 들어온다는 거 10개월 평균값 언급드렸죠. 에코프로도 아직까지는 뭐 세지 않아요. 근데 이제 70만 원 초입에 근접하면은 매력이 생기는 거죠.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먼저 빨간불을 아침에 켰던 거는 지금 이제 중국이 흑연 12월부터 이제 흑연 저 수출 통제한다고 하죠. 네, 흑연 양산량을 땡긴다는 거고. LNF는 유럽 2차 전지 공급 추진 이슈, 공급 추진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거는 뭐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SK나 LG차가 공급 추진하는 거 똑같은 재료예요. 일단 공급 추진 기사가 있어가지고 한 차례 상승 반응이 있었다는 거. 네, 근데 이게 뭐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네, 이게, 오늘 지금 나온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오늘 호주에도 지금 주가가 지금 그래대금이 워낙 작아가지고 반응하진 않는데 합병 가액이 발표됐죠. 67,250원. 그리고 자사주 소각 매수도 발표했는데도 뭐 이 정도 제로면 예전 같으면 강세가 나왔을 거예요. 최소한 5% 이상. 그만큼 이제 그래대금이 말라 비틀어지는 바람에 대표주가 조금 세게 못 나가는 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반도체는 선행했다가 오늘은 약간의 지금 뭐 속도 조절성 매물 수화 과정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변동이 매우 약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오늘 뭐 제가 동물 백신 관련 오늘 예, 뭐 동물 전염병 뭐 이런 테마 정도 나온 것 같다. 이게 오늘 뭐 시장을 제가 설명하는 주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파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해서 시장 어떻게 이제 좀 거의 막바지로 다가가는 그런 양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투자 전략입니다. 집중 전략 어떤 쪽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할까요? 네, 전략은 너무 간단한데 보고 있으면 이런 자리 하락이 연장되고 아파가면 심적으로 위축됩니다. 네, 그것도 이제 온갖 소설을 쓰는 분들도 막 생겨나거든요, 이쯤 되면은. 네, 이제, 근데 이제 마지막에 비관에 입사할 분들은 소수일 거고, 다수는 현명하게 대응하실 줄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네, 지금은, 예, 네, 메인 업종을 투자했는데, 시장, 여러분들이 보유한, 선택한 기업이 나빠한 것보다는 시장 기조 때문에 수급으로 그냥 뭐 다 같이 도매급으로 빠진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세 마디를 지금 완성했거든요, 1, 3호로. 이 끝자락이 이번 주 중에 저는 나올 거다. 지금 이번 주 오늘 내일 중에 혹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보지만 그거는 제가 단기 딱 뭐 맥은 제가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이제는 뭐 매도가 아니고 보유하고 현금을 동원하고 가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행복에 깨워서 이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시간. 네, 그리고 보시고 단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 뭐 당일 사가지고 바로 급등 먹고 이렇게 뭐 바로 급반전 이게 누구나 원하는 바지만은 그렇게까지 조급하면 오히려 폐가 꼬인다는 거예요. 하락이 나오면 돌아서는 시간에 순차적으로 돌아서 이제 한 방에 다 같이는 안 갈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두 가지 빅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 시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현대차 그룹이고 뭐 SK 하이닉스 참고로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근데 반응이 좀 됐거든요. 삼성전자도 이달 말이고 쭉쭉쭉 나올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미국 기업들 실적 나오죠. 나스닥 시장에서. 실적에서 연동될 것이다, 섹터는. 고실적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미국 기업도, 한국 기업도. 요거 생각하시고.
예,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뭐 표결한 저 바이든 대통령의 단기 제안을 줬던 이 채권 대규모 발행. 그게 의회 통과가 100% 제가 좀 되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요구에 따른 이슈. 네, 그 다음 이 중동 이슈의 예, 변화 사항이에요. 중동 이슈는 지금 제가 그 산유국이 전쟁에 개입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작은 국가들끼리 지금 분쟁하는 거, 그거는 시장의 역량을 거의 다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쨌든 매수 우위로 가야 되고, 예, 주식을 가장 연중, 가장 싸게 살 시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시장 반응, V1으로 초급등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제한된 상승 속에 종목장이 나오냐, 요거는 우리가 보면서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숙제도 있네요. 바로 V자 반등 혹은 선별적인 반등. 이 부분 점검이 필요하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시장 자세한 분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연수 전문가와 함께한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